자, 수확을 앞둔 농촌 마을도 그야말로 초읍 이상입니다. 전국 최대 과일 생산지인 경상북도에는 수확하지 못한 과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한해 동안 땀 흘려 지은 농사를 한순간에 망치진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가 태풍 대비 한창인 과수농가에 다녀왔습니다. 경북 청도군에 있는 포도 농장입니다. 태풍이 다가온다는 소식에 방풍망을 비롯한 시설 이곳저곳을 마지막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 침수와 낙과 피해를 본뒤 배수와 비가림 시설을 보강했지만 역대급 태풍이란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포도가 익으려면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해 미리 따낼 수도 없습니다. 농사 이래 지났고 아직 손도 못 대고 새로 지금 달려가 있는 상태인데. 또 다른 사과 농장은 수확 예정 시기가 10월 말로 한 달이나 더 늦습니다. 5년 전 굵고 튼튼한 지주대로 교체한 뒤로는 바람 때문에 큰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난하게 그냥 지나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고. 뭐 하늘에 하는 일은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실질적으로 농사 지으면 우리가 사람이 할수 있는 거는 15% 20%예요. 나머지는 전부 하늘이에요. 관계 당국은 농가의 태풍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비상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작물 침수, 낙과, 시설물 파손이 우려되어 재난 문자 현장 지도를 강화하여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땀 흘린 결실을 수확하기도 전에 태풍으로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